깊이 알지를 못해서 네. 그냥 우울증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마음이 아프면 걸리는 병이다. 그리고 뭐 진짜 감기처럼 걸리는 병이다.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알아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조울증이라는 것 자체가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조절 기능 문제로 생긴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약을 섭취해야 하고 이제 약 복용을 하면서 이게 5년 내에 90%가 네, 오늘은 나는 조울증이 두렵지 않습니다의 저자 이루다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가님,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나는 조울증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자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는 이루다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이 책의 주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네.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말을 하기 좀 꺼려하는 이런 분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그 조울증 일단 저도 네. 뭐 일단 조울증이라는 거는 들어봤어요. 제가 그 아는 상식으로는 그냥 기분이 막 좋다가 갑자기 막 기분 안 좋아지고 네. 이런 뭔가 기쁨과 슬픔의 감정의 폭이 좀 크신 분 네, 맞아요.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. 조울증이라는 병은 어떤 병인 건가요? 조울증이라는 병을 저도 사실 알아보기 전에는 깊이 알지를 못해서 네. 그냥 우울증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마음이 아프면 걸리는 병이다. 그리고 뭐 진짜 감기처럼 걸리는 병이다.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알아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조울증이라는 것 자체가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조절 기능 문제로 생긴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약을 섭취해야 하고 이제 약 복용을 하면서 이게 5년 내에 90%가 또 재발을 할 수가 있대요. 네네. 그래서 약을 복용하면서 이게 끊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.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 이게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니까 그 유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서 네. 저도 약 복용을 한 지 지금 한 4년 정도 됐고요. 확실히 약을 복용하고 나서 네. 삶이 굉장히 달라졌어요. 기분 조절이 가능하기도 하고 당연히 지금도 병원을 다니면서 네. 좀 힘들 때나 이게 변화가 좀 나한테 생긴다 싶으면은 조금씩 네. 조절을 하고 있어요. 그 조절을 함으로써 나한테 맞는 약을 찾아가고 네. 그 찾아가는 그 과정을 지금은 계속 밟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 말씀은 네. 이게 뇌에 이제 어떤 질환 네. 이런 게 생겨서 감정의 기복이 생기는 그런 이제 질병이다 라는 네, 말씀이시죠? 네, 맞아요. 아니, 그런데 보통 사람도 사실은 네. 이제 뭐 기분이 뭐 엄청 좋다가 갑자기 누가 뭐 한마디 한다든가 혹은 뭐 길을 가다가 그냥 네. 뭐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좀 슬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. 아, 네, 맞아요. 근데 이게 아예 질병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네. 조울증이라는 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나 기분 좋았다 갔다 나빠졌어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네네네. 이게 네. 그냥 본인이 자가 테스트 같은 걸로 그냥 이렇게 끝내가지고 아, 나 조울증인가? 하고 네. 그런 게 아니라 네. 병원을 우선 방문하면 어떠한 양상으로 이게 흐르는가를 이사 선생님이 이거를 지켜보세요. 지켜보시고 이제 어떠한 증상에 이게 딱딱 맞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지켜보신 후에 이게 내리는 거라서 네. 그냥 스스로 그냥 내가 기분 변화가 좀 많은데 나 조증인가 이렇게 그냥 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. 그리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무조건 전문의와 상담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약간 그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뭔가 상담받고 네. 약을 처방받는 것에 대한 편견이 많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럼 제가 봤을 작가님도 처음에 내가 그냥 이 정도로 뭐 그 병원 찾아가야 되나? 뭐 이런 생각도 네. 하셨을 것 같은데 뭐 내가 병원 찾아가서 전문의한테 한번 상담받아야겠다 이런 뭐 생각하시는 계기가 있으신가요?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. 그런 편견 때문에 그랬다는 것보다는 저는 우선은 제가 조울증이나 우울증이라는 생각 자체를 거의 못했어요. 최악으로 이제 치닫았을 때 네. 아 나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. 지금 나는 내가 스스로 조절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고요. 네, 네. 그리고 제일 먼저 방문한 계기는 사실 조울증 때문은 아니었어요. 공황장애가 와서
발작이 오고 나니까 이제 내가 혼자서 스스로 살아갈 힘 자체가 없구나. 그래서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됐고, 네. 그때 이제 조울증이라는 병도 알게 되고, 이제 공황장애라는 진단도 받고, 네. 그러면서 이제 약 복용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이 공황장애하고 조울증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? 아니면 그냥 별개의 그냥 뭐 질병인데, 그냥 우연히 함께 온 건가요? 근데 공황장애 자체는 많은 분들한테 그냥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조울증이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네. 좀 세트로 같이 오는 경우가 많다. 세트로 같이 오는 경우가 많고 저도 공황장애가 예전에 20대 때도 왔었는데 네. 제가 인지를 못했어요. 인지 못하고 그냥 살고 응급실 가끔 가고 네. 그때는 또 그런 공황장애 자체가 이게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. 공황장애가 많지가 않고 그냥 유명 연예인들 그쵸. 사이에서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인데 네. 이제는 일반인들은 병원을 가도 잘 모르더라고요. 의사 선생님 자체가 이거를 판단을 내리시지 않더라고요. 그냥 이게 좀 문제가 있다. 뇌 기능이 좀 이상 있는 것 같다. 좀 찍어보자 이런 말씀만 하시고 아 공황장애 같다 이런 얘기가 없으셨어요. 그래서 네. 저도 모르고 있다가 한동안은 이게 또 뜸한 상태로 지내다가 이제는 조울증이 심해지면서 공황장애가 같이 왔던 것 같아요. 제 생각엔 그랬던 것 같고 공황장애 때문에 병원을 방문한 게 계기로 네. 아 조울증이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제가 공황장애라는 것도 진단받고 알게 된 것 같아요. 그럼 작가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나도 내가 뭐 공황장애인지 이런 걸 몰랐다고 하셨으니까 네. 뭐 지금 영상을 보시거나 작가님 책을 보는 독자분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공황장애나 조울증을 겪고 있는데 이걸 병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겠네요. 네, 많을 것 같아요. 저도 정말 인지하기까지 좀 오래 걸렸고 그리고 요즘에는 하도 네. 이제 사는 게 힘들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정신병 없는 사람이 없다고 네, 할 정도로 네. 그래서 아, 나 그냥 요즘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나?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고 네. 그래서 제가 책에도 그런 증상들이 어떠어떠한 증상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네. 아, 뭔가 내가 이상하다 싶은 이런 생각이 드시면 우선은 뭐 인터넷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아, 그러면 나 병원에 가봐야 되나?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아, 괜찮겠지라고 넘어가면 네. 진짜 이게 커지거든요. 이 증상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증상이 폭도 커지고 그리고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가고 그래서 이제는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네.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병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네, 무섭잖아요. 병원을 좀 요즘 사람들은 이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거를 맞아요. 많이 신경을 쓰면서 내가 아파도 병원을 되게 기피하고 근데 저는 아 정말 병원을 찾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되게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병원을 좀 추천드리고 있죠. 네, 병원을 추천드리죠. 이게 버틴다고 이게 스스로 이게 통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. 네. 이 병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아 나 할 수 있어. 나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어. 네. 어떻게든 뭐 운동을 하고 뭘 하고 근데 이런 운동이나 뭐 자기가 뭔가 하려는 노력들 그거는 부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네. 이런 증상에 정말 약을 병행하면서 그런 부가적인 걸 해야 되지 그 부가적인 요소로 운동만 하고 뭐 내가 자기 개발한다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은 그것만 이제는 꽂혀서 이제 하다 보면 네. 언제 내 자신이 더 심각한 문제가 더 발생할지 모르니까 저는 정말 병원에 다니시는 걸 추천합니다.